날 계속 쳐다보고 있어. 인쇄 좋아요 구독. Hello everybody, this is 권주현, 권 아나TV의 권 아나콘다입니다. 요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정말 굉장히 어려우시죠? 그러니까 요즘에 음식점 가기도 조금 겁나고, 그리고 음식을 사 먹기도 정말 돈이 많이 드니까, 저 또한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많이는 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타격을 입곤 했습니다. 하는 TV 프로그램 더빙 같은 것도 중소기업을 소개하는 그런 더빙 프로그램이었는데 중소기업이 문을 안 열어서 제가 방송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. 그러니까 So I'm going to visit one place which sells delicious dishes, especially sojebi or kakoksu or something like that. The thing is, it's very, very cheap. It's reasonable and I am willing to pay that money. And also, there is a very famous gwabaengi chip in the entrance of the market. Well, I'm a regular customer. I'm tanggol to that place. So I'm going to buy lots of gwabaengi and hatbok and chijigongochu, especially the one with... 전 사실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어서 많이 못 먹어요. 그래서 오늘은 그냥 한 기본적으로 세 그릇만 먹고 디저트로 꽈배기를 잡수실 계획입니다. Let's go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잔치국수 세 그릇 주세요. 지상에 올 때는 현금을 갖고 와야죠. 3,000원짜리 세 개면 얼마지? 6,000원인가? 감사합니다. 현금을 이렇게 들고 다녀요. 그래서 엄마한테 굉장히 욕먹었어 맨날. 현금을 이렇게 들고 지갑에 넣었어요. 근데 그거를 버스 정류장에 그대로 진짜 착하신 분들이 엄마한테 연락 안 왔나? 그래서 지갑이랑 돈을 뿌리고 가셨어요 따님이. 엄마가 그래서 뭐 케이크랑 사가지고 제 뒤처리를 했죠. 거기 안에 든 현금보다 케이크비가 더 많이 나왔어. 엄마 이딴 식으로 살지 말라 그랬는데. 아 오늘 회사에서 점심 안 먹었어. 사실 먹었어. 오 감사합니다. 좀 넣어볼게. 이거 진짜 겁나 매워. 먹기 전에 기도를 하고. 9,000원 주고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는 데는 진짜 없어. 진짜 맛있겠다. 먼저 국물부터. 진짜 맛있다. 엄마가 해준 것보다 맛있어. 어 미안해. 김치. 제가 집에는 김치를 안 먹어. 집에 김치가 없어. 그래서 안 먹어요. 엄마가 김치를 해줬어. 엄마 양배추 김치를 해준 거야. 양배추. 먹다가 놀랬어요. 여기 시장에 가서 할머니, 할아버지들이 되게 많아. 날 계속 쳐다보고 있어. 안녕하세요. 원래 국수는 살 안 찌잖아. 그치? Nope. 속이 따뜻해진다. 내가 뭔가 되게 따뜻한 사람이 된 것 같아. 와 벌써 하나 다 먹었어. 오늘 아리랑이 갔어요. 아무 말 말하지 않았어. 나 오늘 스팟 녹음 있어. 스팟 그 추석 무슨 특별 기간이잖아 지금. 그래서 그 휴게소에서 밥 먹지 말고 테이크어웨이만 되고. 그래서 내가 원래는 샤이한 스타일인데 아리랑에서 방송할 때는 되게 sounds like breaking news always. 오 눈에 들어왔어. 이거 매운 거 다 눈에 들어왔어. 어, 갑자기 잘 보이네. 세척이 됐나 봐. 근데 그거 듣는 사람들이 전쟁난 줄 알 거야. 자, done. 이게 비록 눈에 들어갔지만 되게 맛있어. 피자는 기본적으로 한 판은 먹어. 교촌치킨은 두 박스 시켜줬어. 항상 엄마가. 많이 먹으니까. 김치는 원래 밖에서 파는 김치가 맛있어. 좀 옷이 쪼여오기 시작했어. 다 먹었어. PT 선생님이 연락 안 하죠. 맛있어. 계속 먹어야 돼? 집에 싸가야 되겠다. 꽈배기 3개 2,000원 인디비주얼리 싸주셨어.
바로 먹으니까 더 맛있네. 에이, 꽈배기에다가 이거 뿌려 먹는 거. 진짜 맛있어. 아까 국수 먹은 걸래 싹 차분하게 중화시키면서 어떤 새끼 담배 피고 있어. 여기 꽈배기 집이 아저씨가 잘생긴 걸로 유명해. 말 보고 있어. 이 정도 괜찮나? 아까 진짜 배불렀는데 이거 먹으니까 입맛이 살아나네. 아까 먹다 남은 국물이 먹고 싶다. 인간적으로 저거 못 먹겠다. Then I'll see you later. Bye bye.